8월 첫째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KT 휴대폰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는 지난 29일 최 씨 등 9명을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약 5개월간 KT 고객정보 조회 서비스에 접근해 정보를 유출했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OS 기반 스마트 기기에서 2012 런던 올림픽으로 위장한 악성 코드가 발견됐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런던 2012 공식 게임이라는 타이틀로 위장하고 있으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모바일 기기 정보를 전송하고 특정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또한 바탕화면에 광고성 가로가기 링크가 생기는데 이건 역시 악성 코드입니다. 대만 스마트폰 제조사 HTC가 흡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7월 27일 본사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 사업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한국 HTC는 디자이어, 센세이션 등을 출시하며 지난해 외산 스마트폰 제조사 중 애플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본사의 부진과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의 활약 탓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들의 우상 뽀로로를 3D TV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LG전자는 아이코닉스와 제휴를 맺고 뽀롱뽀롱 뽀로로의 3D 버전을 자사 스마트 TV에서 1년간 독점 상영합니다. LG전자 스마트 TV 내 3D 월드 메뉴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웹메일 서비스 Outlook.com을 선보였습니다. 윈도우 A처럼 메트로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깔끔하고 편리한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과의 연동 기능도 강화했고 웹 기반 MS 오피스도 담았습니다.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갖고 있다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이 오는 9월 12일 미디어 이벤트를 통해 아이폰 5를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올싱즈 D, 아이모어 등 여러 외신이 입을 모아 이날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는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기기 판매 사이트인 네그리 일렉트로닉스가 갤럭시 노트 10.1의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출시 초기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번에 판매하는 제품은 3G 버전으로 1.4GHz 쿼드코어 엑시노스, 16GB 메모리, 1280-800 해상도 등의 사양을 지닙니다. 가격은 $749.5입니다. 모바일 콘텐츠 구입을 위해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나라는 일본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기업 두 분 자사 리듬 액션 게임의 글로벌 사용자 508만 명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콘텐츠 구입에 돈을 쓰는 사용자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와 태국 등 동남아시아도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디어잇 한만영입니다.